자, 7번 문장 시작해 봅시다. 자, free us from what makes us feel free인데, 하나만. 요거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 We를 뭐로부터? What makes us feel free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feel free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feel free. 자유롭게 느끼다, feel free는. 그러면 what부터 feel free까지만 해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느끼게 만드는 만드는 것으로부터 free 쌓았으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렇게 하죠. 오케이. 첫 문장부터 봅시다. Is it any wonder we love automation? 나왔는데, 첫 문장에서 automation 색칠해 보시고요. 이게 뭔거 같니? 뜻은 자동화인데, 소재죠. 그래, 소재예요. 그럼 is it any wonder 나왔는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놀라운가? 뭐가 놀라운가? 우리가 자동화를 좋아하는 것이, 사랑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자동화를 좋아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소재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좀더 읽어봐야 알아요. 자, by ing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 함으로써 이건데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by ing는 이해하면 수단 방법이죠. 그리고 offer to 부정사는 to 부정사하겠다고 제안하다야. 그지? 그럼 보세요. Offering to reduce the amount of work we have to do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양을 뭐 하겠다고? 줄여주겠다라고 제안해서. 제안함으로써. 자, 여기까지 해봤거든? 해석해봤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양을 줄여주겠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겠어? 자동화죠. 그럼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번또 나왔죠. By ing 또 나왔단 말이야. 또뭐 하겠다고? Fill our lives with. Fill A with B. 보일 겁니다. 삶을 뭘로 채워주겠다고? With greater ease니까. 또 comfort and convenience니까. 병렬구조 보이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것만 해보면 되잖아. 그럼 삶을 뭘로 채워주겠다고? 전서 위드에 딸려있는 명사는 얘만 해석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뭘로 채워주겠다? 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편리함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됐죠? 지금 by부터 시작해서 여기 콤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부사구는. 그 다음 computers and other labor saving technologies 나왔는데 이게 뭐겠어 앞에서? 이게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 단어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뒤에 것만 해보면 labor saving technology가 뭐겠어요? 해석하면 노동을 줄여주느냐, 원래 절약해주는, 아껴주는이니까, 그지? 노동을 줄여주는 기술, 그게 자동화죠. 그죠?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은 appear to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appear to는 어디어디에 호소하다예요. 그럼 어디에 호소해요? appear to 할때이 to가 무슨 to인지를 조금만 기억해 보면 이게 전치사거든? 얘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전치사 to에 필요한 명사를 찾으면 되죠. 어딨어요? 이거는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이걸 형용사예요. 이걸니스가 되면 명사예요. 그쵸?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명사 어디 있어요? desire예요. 그렇죠. 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은 이런 거야. 수능 특강은 내가 봤다. 쓸데없이 문장 길어진다고. 그리고 desire라는 단어가 품사가 명사인 건 아시죠? 보시었는데 왜 나왔을까? 얘하고 얘하고 품사 보세요. 품사 뭐겠어? 형용사. 잘 생각해봐. 소유격, 짝임, 명사 여기 있고. 형용사, but 형용사야. 그럼 but이 왔으면 어디가 중요하게? 이 단어야? 이 단어야? 이 단어죠.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misguided가 뭐지? 뜻이? 잘못된, 그릇된 이 뜻이죠.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글의 소재는 automation, 자동화라는 건 눈치를 챘는데 저 소재에 대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 자동화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자동화라는 건 어디에 호소한다고 했어? 몇 가지만 해보면 잘못된 욕구. 욕구, 욕망에 호소한다고 했어요. 몇 가지 이해가 됐어? 그럼 벌써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자동화에 대해서 뭐 하는 글이야? 비판하는 글이에요. 파악됐죠? 이거 눈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를 풀 때는 더더욱 문장 구조를 당연히 봐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 appeal to 하면 그냥 뭐뭐에 호소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to가 무슨 to다? 전체적 to라는 걸 알고 있다면 명사를 찾아야겠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인가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너무 짧게 보는 거야. 그리고 단어별 때 품사 안 해오신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품사가 형용사였고 뜻이 뭐였게? 열심인이야 원래. 열렬한 뭐 열심인 이 뜻이란 말이야. be eager to do 기억해요 수거? 그 무슨 뜻이었게? 그게 be willing to 하고 똑같아. be eager to 부정사는 be willing to 동사 원형과 형용사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물으면 안 돼. 근데 misguided 여기서 핵심어가 이 단어야. 그럼 잘못된 욕구 욕망인데 잘 봐. 선생님이 욕구 욕망이라는 단어는 desire가 나오면 이거 떠올리라고 했거든? to 부정사. 그래서 to 부정사 하고 싶은 욕구 욕망 이거거든? 근데 책에서는 for release from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봐요. 무슨 욕망이야? desire for release 하면 해방하고 싶은 욕구, 해방되고 싶은 욕구야 이게. 이게 해방이거든. release가 명사면요. for 전치사인 거 아시잖아요. 이거 동사겠니? 절대 아니겠지. 그죠? 그러면 해방이거든. 해방을 향한 욕구 욕망? 해방되고 싶은 욕구 욕망이죠. 뭐로부터? 그럼 for release from 하면 좀 더 연결해 봐봐. 뭐뭐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야. 그럼 다시 한번 자동화라는 건 어디에 호소하냐? 뭐뭐로부터 아직 안 읽었지만 뭐뭐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misguided 썼으니까 분명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What we perceive 나는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토일 뜻이 뭐죠? 노역, 고역 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우리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받아들이는 perceive 동사 때도 아시잖아요. 원래 perceive A as B일 거고 목적어 필요하겠죠. 있어 없어. 빠졌으니까 왔은 거야. 구조 보시지. 그러면 분명 토일이라고 하는 게 나쁜 뜻이야. 안 좋은 뜻인데 우리가 고역, 노역, 다시 얘기하면 힘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되고 싶은 욕구, 욕망에 호소하는 게 바로 자동화 아니야.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자동화가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단어야. 요 단어. misguided를 썼다는 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거든? 아니 이게 뭐가 나빠 내용적으로. 힘든 일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 호소한다는 게 나쁜 거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나쁜 게 없는데 misguided를 썼다는 거에서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 단어를 보고 아, 이 글을 쓴 사람은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 사람이다? 부정적인 글을 쓴 사람이다 라고 추론이 돼야 돼. 알겠지?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n workplace 어디에서? 직장에서예요. 직장에서 automations focus on enhancing speed and efficiency 뒤에 것만 해보시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초점이죠. 이 초점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이픈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겠어? 여기까지죠. 하이픈 구조나 뭐라고 했지 일단? 일단 버려. 그럼 주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focus예요. 동사 어디 있죠? 여기예요. 그리고 has the effect 나는데 이게 목적어거든? 잘 봐. has the effect의 뜻이 뭘까? 뭐뭐라는 영향, 효과가 있었다. 이거거든? 효과가 있다잖아.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영향을 미쳤다 해석해도 돼. has the effect of 하면 뭐뭐라는 영향, 효과가 있었다거든? 영향, 효과가 있었다는 말을 살짝 돌려보면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이지. 그럼 쌤이 이런 말 했잖아. effect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그럼 자동화예요. 이거 길게 썼지만 결국 자동화잖아.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뭐에 영향을 미쳤어요? 리무브가 뜻이 뭐였는데? 제거하다잖아. 그럼 없애는 것. 뭘 없애는 것에 뭘 없애는 효과가 있었어? 여기까지만 해봐. 복잡성. 일의 복잡성이잖아. 일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에 영향을 미쳤죠. 당연하지, 자동화인데. 그리고 컴마까지 구조 보이시죠?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나서 ing 나왔어. 이 일은 뭘까? 자, 문법은 이해가 됐을 거야. 근데 쌤 이런 얘기했지. 위치를 바라고. 분사구문을 지금 뒷부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주절이었을까? 분사구문이었을까? 분사구문이에요. 해서 어떡할까? 뭐뭐 하면서야, 그리고 뭐뭐 하다야, 아니면 그 결과로 뭐뭐 하다야? 마지막 걸로 해보세요. 그 결과 뭐뭐 하다로. 원인 결과로. 원인 뭐였죠? 간단하게 봐. 복잡성을 없앴어. 일의 복잡성을 없앴어. 간단하게 보자고, 그 사람들은. 일의 복잡성을 없애는 게 자동화야. 간단하잖아, 그지?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이거야. 그 결과로 diminishing the challenge 났어요. 끝나야 되는 거 알죠? 준동사의 목적으로 끝났어야 돼. 근데 안 끝났으니까 수식인 거 아시죠 이제? 대의가 누군데? 이 대의를 찾아봐. 대의가 누굴까? 이거 잘 찾아야 돼. 자동화 아닙니다. 자동화는 단수잖아요. 잡스, 그렇지. 이걸 잘 찾아야 돼. 그냥 그들이 해석하면 해석이 어긋나거든? 가까운 데서 찾아. 이게 복수 대명사잖아. 그죠? 일이 present하는, present 뜻이 뭔데? 주다, 제공하다, 수요하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또 여러 가지죠. 그럼 일이 제시하는, 일이 주는, 됐지? 그럼 일이 주는 도전? 도전 말고 뭐가 좋을까? 난제, 어려움, 역경, 고난. 그 뜻 기억하는 거 알죠? 아까 요거 기억해요? 토일? 토일? 어떤 느낌 들어? 똑같은. 어, 똑같구나. 보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일이 제시하는, 보여주는 뭘 없애? 난제, 역경,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뭐 했어? 없앴어. 자동화가 없앴잖아. 그지?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hence, 그러므로 이 뒤에 결과일 거야. 이게 원인이야? 없애버렸어? 줄였어? 원인이야? 원인은 나쁘지 않아. 근데 결과도 좋은 거 보자. 그래서 engagement, they promote. they 누구죠 다시 한번? 접수겠죠. 그래서 일이 뭐 하는? 촉진시키는? 일이 촉진시키는? 근데 촉진시키는 이 너네가 읽어봐.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분명 플러스지. 일이 촉진시키는 참여, 관여. 자, 한글로 써볼게. 일이 촉진시키는 참여 또는 관여인데 이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분명 플러스지. 프로모트 때문에 텐트 잡았어? 근데 이걸 뭐 한다고 했어? 이걸 줄여. 그럼 생각해봐. 자동화에 대해서 플러스 글이야 마이너스 글이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글이야. 바뀐 거 없어요. 힌트를 아까 어디서 잡았었냐면 여기서 한번 잡았어 우리가. 분명 마이너스 그릴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떠보니까 왜 안 좋아? 자동화가 왜 안 좋아? 일이 촉진시키는 그런 참여나 관여를 줄여버려. 뭐가? 자동화가. 그럼 거꾸로 생각해볼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보라고 했잖아. 그럼 뭐 해야 좋은 거야? 자동화가 없으면 일이 촉진시키는 참여. 뭐가 좋은 거야? 일이 제시하는, 보여주는 참여, 관여가 중요한 거야. 직접 내가 개입을 해야 돼. 인간인 내가 일을 직접 참여하고 관여하고 해봐야 되는데 자동화가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바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갑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뭘 중요시했는지 찾아내야 돼. 지금 마이너스 그린 거 눈치를 챘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고.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건데 자동화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판한 그런 건 파악이 됐잖아. 자동화가 뭐에 안 좋은지 파악됐잖아. 자동화가 왜 안 좋아? 다시 한번 큼지막하게 멀쩡하게 보면 디미니싱 다음에 이거 없앤 거야. 그잖아. 그럼 이걸 없애는 게 나쁘다고 했으면 이걸 없애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 다음 하이픈 부분 잠깐 볼까? A focus determined by the profit motive rather than by 나는데 이 단어를 좀 힌트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동화라는 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profit motive지. 무슨 동기부여? 이익 동기부여.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이익 되니까 하는 거지. 자동화 왜 하겠어. 싸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초점인데 자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럼 이렇게 보자고. 이익이라는 동기부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자동화예요. 근데 rather than 힌트를 잡으라고 했지. 이거 뜻이 뭔데? 뭐뭐 라기보다는 오히려잖아. 뒤에 거 한번 읽어볼까? Any particular concern. 자, concern for 하면 뜻이 뭔데? 염려, 금진, 걱정이니? 아니지? 뭘로 해야 돼? 걱정, 근심 말고. 관심. 관심. 뭐에 대한 관심이야? 사람들의 행복, 안녕. 그럼 사람들의 행복, 안녕에 대한 뭐에 의해서? 관심. 관심보다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 돈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자동화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잖아. 그럼 자동화가 왜 나빠? 여기까지 힌트를 잡아봐. 뭐 하지 않아서 나빠? 사람들의 행복엔 관심이 없어. 네가 현대자동차 들어갔는데 요즘 그 뭐지? 다이나믹스인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알아요? 로봇 회사? 로봇 막 춤추고 그런 거 봤잖아. 그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면 어떨까? 거기다 AI 기술을 넓혀서. 재밌어요. 너가 재밌어. 너가 노동자야. 잘 생각해. 걘 지치지도 않아. 휴가도 필요 없어. 보너스도 요구하지 않아. 파업도 안 해. 그 CEO가 야, 이 로봇한테 AI를 입혀가지고 일 시키면 어떨까? 너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 들어? 아우, 개소리 발전해서 기꺼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위기감 들겠지. 그래서 파업해, 실제로. 자동화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자동화에 대해서 글이긴 한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비판했어? 비판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분명 깠잖아. 왜 안 좋대? 사람들의 행복, 안녕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쁘다는 거야. 그럼 뒤집어 보세요. 뭐 해야 한다? 사람들의 행복, 안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야. 이 글을 쓴 사람은. 근데 자동화는 그러지 못하니까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읽어가세요. 그 다음 또 봐봐. 또 주어가 나왔어. 자동화. 자동화가 can narrow예요. narrow 뜻이 뭐예요? 좁히다지. 정확히는 뭐 시야를 좁히다, 시각을 좁히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의 책임감이에요. 뭐에 대한 책임감을 줄여? To the point that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To the point that, 유중아.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알아봐, 포인트. 요점이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 포인트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잘 봐. To the point란 단어가 어려우면 extent란 단어는 압니까? 이거 뭔 뜻인데? 정도. 동의어요. 그러면 이 that이라는 게 이렇게 수식을 뒤에서 받게 않겠어? 그럼 뭐뭐 하는 정도로까지. 이 to는 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어느 정도로까지? 뭐뭐 하는 정도로까지. 그럼 어디까지 책임을 줄이냐야. 책임을 줄인다는 건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줄이냐고. 이거야. 다시 한번. 자동화라는 건 사람들의 책임감을 줄인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까지 줄이냐라고 했더니 their job consists regularly, largely of the consists of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신들의 일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로까지 병렬구조 보이시면 뒤에 것만 합시다. Entering data into prescribed field인데 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간단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정도로. 더 어려우면 컴퓨터 스크린을 모니터링,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는 일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로봇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모니터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만 입력하는 거고 너가 직접 노동자로서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로봇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하면 돼. 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편해졌으니까. 그지? 그런 정도로까지 책임감을, 사람들의 책임감을 줄이고 감소시킨다고 해서 책임감을 줄인다라는 건 만약에 불량이 나왔다고 쳐봐. 어? 하자가 생겼어, 물건에. 누구 탓을 하겠어? 옛날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수작업을 했던 생각해보세요.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그래서 옛날 장인들은 자기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 프라이드를 가졌어.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무슨 장인 이러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동화로 공장에서 돌리잖아. 찍어 만들잖아. 그럼 너가 노동자인데 불량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 내 탓이오라고 하겠어? 기계 탓이라고 하겠어? 그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불량품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책임의 범위를 줄인다는 건요. 무슨 의미겠어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야? 못 느낀다는 거야?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거 마이너스 문장이에요. 좋은 내용이 아니야, 이거. 알겠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비판이에요. 갑자기 플러스가 나오겠어? 아니, 이것도 비판글이야. 사람들의 책임감을 줄인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안 좋은지를 이해하셔야지. 책임 안 진다는 얘기야. 책임을 줄인다는 거. 책임의 범위를 줄인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내 책임이야 라는 게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줄인다며. 그럼 무슨 의미겠어? 저건 내 탓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좋은 내용이에요. 난 이런 질문 마음에 들어. 수능도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Even 나왔어요. Even highly trained analyst인데 잘 봐. Highly trained analyst 하면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분명 좋은 애지. 매우 잘 훈련된 분석가야. Are singing their work. 뭐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을 지켜보고 있대요. 잘 보세요. 지금 주어가 여기 있고 자신들이 일을 동사를 지금 are singing을 하고 있어. 쌤이 아까 공장 얘기했잖아. 공장에서 노동자가 직접 뚝딱뚝딱 물건 만듭니까? 아니면 공장이 돌아가는 걸 모니터로 보고 지켜만 봅니까? 지켜본다고 했잖아. 심지어 매우 잘 훈련된 분석가들조차도 이거예요. 심지어 누구누구조차도인데 분명 highly trained면 플러스거든? 근데 얘들조차도 뭐하고 있대? 자신들의 작업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restricted by 자신들의 일이 제한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지. 뭐해? decision support system인데 어려운 말 한 것 같죠? 이거 뭔 것 같아? 찍어봐. 이것도 자동화야. 아, 생각해봐. Decision Support System인데 시스템 갑자기 왜 나왔겠어요? 이것도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예요. 자동화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걸 봐? 지금 보고 있어? 제한받고 있는 걸 보는 건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야. 더 딜 더 읽어야겠어요? Turn the making of judgment into인데 turn into 보입니까? 그럼 A를 B로 바꾸던데 뒤에 결과 한번 볼까? 데이터 프로세싱 루틴인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루틴으로 바꿔놨던 시스템인데 뭐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자동화지. 이게 자동화잖아. 그러면 자동화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한되는 게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the apps and other program 또 얘기해 보세요. 이거 뭔 거 같아? 이것도 자동화지? 이것도 자동화잖아.
we use 우리가 지금 in our private lives 우리 일상 개인적인 사적인 삶이죠. 사적인 삶에서 사용한 이 자동화라는 것들도요 have similar effect인데 뭐 하고 있다? 비슷한 영향 효과를 가진다? 무슨 뜻이라고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동화라는 프로그램들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위에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그럼 얘도 similar effect라고 했지만 어떤 영향이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럼 자동화도 한 번 더. 자동화도 뭐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 주제입니다. 됐죠? 그럼 자동화가 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냐? by, ing 또 나왔죠? 뭐뭐 함으로써 by taking over, take over 뜻이 뭐야? 떠맡다야. 원래 너가 하던 일을 얘가 넘겨받으면 그걸 take over라고 해. 알겠지? 그럼 by taking over difficult or time consuming task인데 뒤에 것만 합시다.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죠. 힘든 일이야. 이게 아까 위선 챌린지야. 토일이고. 자, 이런 일을 떠맡아서 떠맡음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이거 뭡니까?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죠. 자동화는 make it 잘 보세요. 구조. 보여?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데? 대부터 어디까지인데? 이제 끝까지죠. 이거 뭔 구조인데? 유중아, 쌤 표시한 거. 잘 모르겠으면 동사죠. 목적어 자리입니다.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 보이세요? 이거 뭐겠어? 그래, 가목적어야. 여기 뭐 나왔겠어? 진목적어겠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만 나와도 주제문인데 오형식이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무슨 단어까지 보입니까? 요런 표현 보이지 않아요? 기억해봐. Be less likely to 해서 어떻게 했어?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 뭐뭐 할 가능성이 적다. 이거였죠. 그러면 that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라냐? 그치? 그럼 자동화라는 것은 뭐 할 가능성을 적게 만들까? 이거지. 뭐 할 가능성? We'll engage in effort that 나는데 test our skills and give us a sense of the sense of accomplishment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죠? 성취감이야. 그럼 뒤에 것만 해봐. 우리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뭐? 노력인데 일이라고 해석해볼까요? 그 일에 참여하는 걸 뭐 할까? 참여 가능성 높겠어? 낮겠어? 낮게 만드는 거야.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죠? 더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자동화는 뭐 하게 만들어? 뭐 하지 못하게 만들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모니터링 보고 가고 있는데 성취감이 뭐가 있겠어? 다시 한번 이 문장 다시 보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부정적인 영향이 뭐겠어요? 뭘 못하게 만들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그거야.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참여의 가능성을 줄여버려. 이해돼? 이해됐죠? 그러면 자동화는 왜 안 좋아?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 그게 단점. 됐나요? 마지막 문장. 자동화는 요거 한다라고 했죠. 여기 가장 마지막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뭐 하지 못하게 한다 한 번 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가 답이겠죠. 됐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나오면 주제문이었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보기를 가보자. 자, 뭐하게 만든다? lead us to 나왔는데 이거 잘 보면 lead라는 단어랑 to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까지 보면 to 동사 원형 보이세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보자. lead가 나왔고 목적어인 명사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to 부정사가 나왔죠. 몇 형식이야?
이게 5형식 구조니까 목적격 보어절이 이거 온 거구나.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끌다 아니야. struggle with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군분투하다요. 고군분투가 뭡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하게 한다? 5형식이고요.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절이니까 이끌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얘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예요. 우리가 뭐 하게 한다? The loss of jobs and income인데 뭐의 손실이야? 일자리와 소득. 일자리와 소득의 손실에 고군분투하게 만든다? 자동화가? 어? 맞아요? 위에 내용하고 짜맞춰야 돼. 자동화만 생각하면 안 돼. 어? 그렇죠. 자동화가 일자리 없어질 수도 있고 수입을 줄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 아니잖아. 주제문하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답 찍으면 안 돼. 주제문 내용하고 맞춰야죠. 주제문 내용 뭐였어요, 아까? 그래, 그거라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 만족감, 성취감, 그거. 1번 답 안 되겠죠? 2번, turn us into, turn A into B. 혹은 turn A to B 해도 상관없어요. A를 B로 바꾸다죠. 심지어 change 써도 상관없어. 같은 말이니까. 그럼 우리를 뭘로 만든다? More creative performers. 우리를 직장에서 보다 창의적인 수행원으로 만든다. 우리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일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맞아요? 아니죠. 퍼포먼스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일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지. deprive라는 단어는 수고 조심해야 됩니다고 했어요. deprive 다음에 of가 나왔는데 deprive A of B죠. 해서 어떻게 할 거야? A를 A에서 A를이 아니야. A에서야. A에서 B를 빼앗다야. A에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답니다. A를이 아니에요. A에서라고 해석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된다. A에서 B를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보상이잖아. reward는. reward of ing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동격. 그럼 뭐뭐라는 보상이야. 무슨 보상? Achieving challenging task인데. 어떤 일이겠어? 어려운 일, 힘든 일. 힘든 일을 이루는, 달성하는 것에 대한 보상. 달성하는 보상을 뭐 하겠어? 없애버린다. 빼앗는다. 없앤다는 거지. 어때요? 아니야? 마지막 내용 잘 생각해. 자동화는 뭐 한다고 했어, 아까 마지막에? 성취감. 만족감을. 못 느끼게 한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보상이겠어? 이게 성취감이야. 이게 성취감이라니까. 예준아, 우리에게서 성취감을 빼앗아 버린다. 어때? 되잖아. 정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4번 empower 나왔는데 empower 몇 형식이냐? 얘도 5형식이에요. 그럼 목적어 나왔지? 목적격 보어 나왔죠?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해석하면 돼. 알겠지? 물론 나중에 뭐 권력을 부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힘을 주다 뜻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구조 알려줬잖아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해석하면 다 된다고. 그럼 우리가 뭐하게 한다? complete. complete 다음에 여기 목적어 보이나요? 그럼 어떤 일이야? challenging task인데 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 정신적으로 보다 힘든 일을 뭐하도록? 완수하도록 한다. 이건 긍정적인 얘기인데? 그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다고? 마이너스였어. 반대죠, 이거. enable, 마찬가지 몇 형식이다. 이것도 5형식이야. 목적어, 또 나왔죠. 구조. 그럼 우리가 뭐하게 한다? handle. 이거 단어 잘 알아야죠? 뜻이 뭔데?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handle하고 동의어 뭐 있어? deal with라는 단어도 있었고, 또 하나. 또 하나.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address. 기억합니까? address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억하면 돼. 원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던데 해결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도록 한다? 해결하게 한다 이러면 돼. 뭘 해결하게 한다? 뒤에 것만 해봐. reparative task with is인데 여기까지만 해봐.
반복되는 일이죠. 반복되는 일을 with ease, 이거 한 단어로 바꿔. easily. 아시죠 이거? 그럼 쉽게 반복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자동화의 좋은 점인데? 답 됐죠 이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되게 좋은 문제야. 수능에서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질문이야 이게.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